나리를 한껏 펼치고 누구나 마음껏 공부하는 우리나라는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그 이름 널리 떨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새롭게 눈을 뜨며 철들기 시작하는 유년기로부터 시작해서 소년, 청년, 중년을 거쳐 백발에 이르기까지 공부하는 정년하게 세워진 우리식 사회주의 교육체계. 그 중에서도 11년제 의무교육은 크나큰 국가적 혜택 속에 마련된 무료 의무교육입니다. 우리는 오늘 배움의 첫 기슭인 학교전 교육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 보통 강반을 따라 창광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어린이들이 학교 교육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하는 데서 학교전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주최 61년 9월에 개성시 동년인민학교를 몸소 찾으시어 유치원에서 갓보소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이 지적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의하시고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이 학교전 의무교육과 10년 동안이 학교 의무교육을 주는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후에 있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2차 회의와 제5기 5차 회의들에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으로 완전히 넘어간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주신 때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 발기하시고 이끄신 학교전 교육체계가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높은반 어린이들이 심리적 특성에 맞게 직관물과 실물을 통한 교육, 노래와 춤, 놀이를 통한 교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을 잘 배합하여 교육 교양을 차려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교육은 하루 2시간, 한 주에는 12시간 진행하며 교육 과목은 아동 심리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들과 재미있는 과외생활 일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 교실을 찾았을 때에는 이미 우리말 공부 시간이 한창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또랑또랑한 맑은 목소리로 우리 글을 따라 읽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정말 대견스러웠습니다. 어린이들은 마치 사진기와도 같이 보면 보는 대로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차곡차곡 머리에 새겨놓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위대한 백두산 3대장군 어린 시절 이야기 시간이 되면 선생님의 이야기를 추이 깊게 들으며 아버지 김종일 원수님 탄생하신 백두미령 고향집에 언제면 가볼까 소중한 꿈도 그려봅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렀는지 장난꾸러기들이라고만 생각했던 어린이들이 이번에는 제법 모나무에 새겨진 숫자를 하나, 둘 익히며 열심히 샘새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제시하는 도하기와 돌기의 산수 문제도 아이들은 자신있게 풀어갑니다. 1년 동안 학교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참 좋은 시책입니다. 우리 교양원들은 어린이들에게 우리말에서 흔히 쓰이는 생활어휘를 비롯해서 말하는 법, 또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여표상과 세기, 또 간단한 도하기와 돌기를 가르칠 때면 참 재미나는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잘 받아물지 못해서 웃기는 일도 있지만 우리 이 귀염둥이 어린이들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을 제법 촉촉 따라할 때면 참 엉뚱하기도 하고 또 기특하기도 하고 귀여울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제의를 즐겨 맞는 그리기와 만들기 시간이 왔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늘어만 가는 뛰어난 아이들의 솜씨는 선생님들을 놀라게 하고 있답니다. 아이들이 색종이로 과일 모양을 따붙이는 재간도 신통합니다. 앞날의 미술가를 꿈꾸는 조영남. 오늘은 나보다 누가 더 잘 그렸을까 남몰래 그림을 훔쳐봅니다. 노래춤 시간은 아이들의 지능 발달을 위한 매우 좋은 과목 중의 하나입니다. 정확한 음감을 키울 뿐만 아니라 귀엽게 춤가락을 펼쳐가는 어린이들의 재롱스러운 모습은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유치원에서는 이 밖에도 사회주의 도덕 시간을 통해서 예의 범절과 공중 도덕을 배워주며 착한 일을 많이 한 어린이에게는 붉은 오각별도 달아줍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체력 단련을 위한 간단한 운동 시간은 이들의 키도 크게 하고 몸도 튼튼하게 해줍니다. 오후에는 아이들의 과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어린이들은 실물 교육을 통한 관찰과 고흥 놓기를 비롯한 비행기 타기, 재미나는 민속놀이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소박한 기초지식도 다지고 서로의 따뜻한 마음과 마음도 합쳐갑니다. 유치원에서는 또한 어린이들의 자그마한 재능의 싹도 찾아내서 소중히 가꾸어줍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은 날이 갈수록 도유만 가는 아버지 장부님의 햇빛 같은 사랑을 밝고 명랑한 선율에 담아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아버지 장부님의 따사로운 품 속에서 배움의 첫걸음을 당당하게 떼인 우리의 귀여운 어린이들. 옛날의 저곡을 한가슴에 안고 오늘은 비록 작은 걸음일지라도 이제 이들이 내디딘 발걸음은 머지않아 저곡 본용의 큰 걸음으로 끝없는 미래를 향해서 힘찬 나리를 펼쳐갈 것입니다.